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스븐 카복입니다. 자, 스타시티즌에 입문하시려면요 스타터 패키지를 구매하셔야 되는데요, 스타터 패키지란 함선 1개와 게임 접속 권한이 포함된 패키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스타터 패키지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최저가 스타터 패키지는 두 종류가 있어요. 바로 제 왼쪽에 있는 오로라 MR 함선이 포함된 스타터 패키지와 오른쪽에 있는 머스탱 알파 함선이 포함되어 있는 스타터 패키지입니다. 자, 이 두 개를 유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실 텐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보러 가시죠. 자, 그러면 먼저 왼쪽에 있는 오로라 MR 함선부터 간략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조사는 RSI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함선이고요, 함선 크기는 당연히 소형함이고 1인승 함선입니다. 함선 부품은 사이즈 1이라는 소형함 사이즈로 쿨러 2개, 쉴드 2개, 그리고 파워플랜트 1개가 달리고요, 함선 무장은 1사이즈 무장 슬롯이 4개가 있는데요, 디폴트 출고 시에는 1사이즈 무장 2개만 달려나와요. 그리고 미사일이 2개 달렸습니다. 1사이즈 미사일 2발이 달려있고요. 특징이 이제 좁지만 내부에 여유 공간이 좀 있고, 중요한 점은 침대가 있는 최소형 함선이라는 겁니다. 화물 적재량은 3FCU고요. 그리고 함선의 단독 심밸류는 $30입니다. 물론 스타터 패키지는 $45, 그리고 VAT 붙이면 $49.5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오로라 MR을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머스탱 알파를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자, 머스탱 알파의 간략한 정보입니다. 일단 제조사는 컨솔리데이트 아웃랜드라고 불하는 브랜드고, 약어로 CO라고 부릅니다. CO 브랜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함선 크기는 소형함이고 1인승입니다. 함선 부품은요, 이것도 오르랑 똑같은데요, 사이즈 1, 그리고 쿨러 2개, 그리고 쉴드 2개, 그리고 파워플랜트 하나가 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함선 무장이 오로라 MR과 비교해서 다른데요, 머스탱 알파의 경우에는 이제 2사이즈 무장 슬롯이 2개 있고요, 1사이즈 무장 슬롯이 2개 있습니다. 무장 슬롯이 4개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오로라 MR비에서 2개의 슬롯에 있어서 무장 사이즈가 하나 더 높아요. 그러면 사이즈 이 2개가 있는 게 무장 데미지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차이냐면요, 대충 뭐 약 말씀드리면 DPS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전체적인 차이가 있는 그 정도의 성능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머스탱 알파에는 미사일이 전혀 달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사일이 달려있는 오로라 MR과 미사일이 아예 없는 머스탱 알파, 하지만 데미지적으로는 더 좋은 게 머스탱 알파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머스탱 알파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제 내부에 생활 공간이 전혀 없어요. 이제 침대 없고요. 그리고 파일럿 좌석 빼고는 뭐 따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요. 대신 함선 하부에 컨테이너가 하나 달려있는데요, 이 컨테이너 내부가 텅텅 비어있어서 화물을 적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택배 박스 같은 것도 넣으실 수도 있고요, 혹은 약간 인간도 넣을 수는 있어요. 유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똑같이 함선 단독 10밸류는 $30고요 두 개는 가격이 같아요, 이 함선들은. 그리고 화물 적재량은 이제 오로라 알파보다는 살짝 높은데요, 머스탱 알파의 경우에는 4FCU입니다 자, 이런 머스탱 알파 그리고 오로라 MR 두 개의 간략한 정보를 쭉 보여드렸고요, 이번엔 실제로 함선을 지금부터 같이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로라 MR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로라 MR은 약간 뾰족하게 생겨있는 외형으로, 별명이 유인 어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뢰같이 미사일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기본 디폴트 달려있는 무장 두 개가 이 앞쪽에 이렇게 두 개가 달려있고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부에 이렇게 두 발 하얀색이 보이는 쪽이 미사일입니다. 두 발이 이렇게 달려있고요, 다른 무장을 더 다시면 이쪽 상단부 날개에 달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길쭉하고 날개가 따로 이게 보이지 않고, 이게 날개입니다 이쪽에. 그리고 이렇게 랜딩 기어가 이렇게 약간 메뚜기처럼 달려있는, 외형적으로는 좀 호불호에서 불호가 좀 심한 그런 외형의 스타터 함선입니다. 하지만 뭐 실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이 오로라 함선이 옛날에 매우 초기에 디자인됐던 함선이라서 그런지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의 취향을 많이 타진 못합니다. 자, 이런 오로라 MR의 탑승 방법은요, 이제 양쪽 오른쪽 왼쪽에 닭의 동그란 문이 있어요. 그래서 문에 가까이 가셔서 F 누른 상태로 엔터 10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문이 열리면서 사다리가 내려오고요,
타고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탑승했으니까 먼저 전원부터 올려볼게요. 뒤편 의자에서 F누른 상태로 엔터 파일럿 시트 눌러주시면 이식을 비벼 들어가서 탑승을 실시하고요. 한 번에 전원을 켜는 키는 왼쪽 아래쪽에 여기 길쭉한 버튼이 있는데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전원이 들어옵니다. 자, 계기판이 총 6개가 한눈에 보이는 스펙을 갖고 있고요.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 함선이 좀 드물어요. 유비 여러분들이 좀 조종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누드에 확 들어오기도 하고요. 함선에 대한 현재 정보, 그리고 파워 조절 장치, 그리고 상대방 타겟팅한 함선, 쉴드량, 무장 정보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한꺼번에 눈에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뼈대 같은 게 앞쪽에 좀 있어서 약간의 시야를 가리긴 하는데 뭐 이 정도일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는 시야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쪽 바닥도 잘 보이고요. 자, 함선 전원을 켰으니까 이번에는 내부 공간을 마저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로라 MR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부에 약간이나마 공간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 정도 좀 적지만 이 정도의 공간이 있고요. 동시에 이 안쪽에 이게 침대가 있는데요. 침대 들어가시면요. 다음과 같이 아주 관짝같이 좀 좁지만 침대가 있고 양쪽에 창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울 수 있어요. 침대가 있는 장점은요. 함선에서 자체 로그아웃이 된다는 겁니다. 침대가 있는 함선만이 침대 로그아웃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침대 로그아웃을 하시면요. 나중에 다시 접속하셨을 때 이 함선, 이 침대, 이 위치에서 그대로 시작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크나큰 장점이 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럼 침대에서 나가볼게요. 자, 이 내부 공간에서 I를 눌러주시면 인벤토리가 열리고요. 함선 인벤토리 내에 또 있기 때문에 함선 인벤토리에 있는 물건을 꺼내서 장비를 하거나 혹은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로라에만 설명드렸고요. 자, 한번 탑승을 해가지고 이제 한번 기동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오로라에만은 가볍게 이륙을 해서 3인칭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간색 줄이 끄어져 있고 날개에, 그리고 약간 그냥 철사게 길쭉한 외형의 약간 미사일 어뢰 같은 느낌으로 주는 이런 외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아래쪽에 랜딩 기어는 N을 누르면 접어주시는데요. 누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게 기본적인 오로라 MR의 비행 모드예요. 자, 이 오로라 MR은요, 기동성이요, 유비 여러분들의 함선인 만큼 나쁘지 않아요. 반응성 좋고요. 문제될 거 없이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함선 조종과 게임을 익힘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장을 사용하면 앞으로 두 발이 쪼르르륵 나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물론 무장을 두 개 더 잘 달 수 있다고 했어요. 총 네 개가 달리는 스펙이고, 미사일도 준비를 하신 다음에 발사를 하시면 아주 문제없이 발사가 돼서 스판 미사일을 두 발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 발을 사용했죠. 자, 이런 오로라 MR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을 입문함에 있어서 사용하기 매우 적절한 함선 중에 하나고요. 단지 이제 외형적인 이제 호불호 때문에 사람들의 선택권에서 약간 멀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적화 함선을 찾는다면 이제 오로라 MR과 머스탱 알파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오로라 MR 선택하든 머스탱 알파를 선택하든 오로라 MR도 크게 후회하지는 않는 함선 중에 하나예요. 자, 함선에 내리는 방법은요, 문에다가 F를 누르고 이제 EXIT 해주시면 문이 열리면서 자동으로 나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로라 MR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자, 이번엔 또 다른 최저가 스타트 함선인 머스탱 알파에 대해서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탱 알파도 여기 앞쪽에 터렛같이 생긴 거에 무장이 두 개가 달려있는데, 기본 무장이 E 사이즈 무장 두 개가 달려있습니다. 만약 1사이즈 무장 두 개를 더 추가하신다면 이 날개 쪽에 달리게 되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미사일은 없기 때문에 미사일이 따로 달려있진 않아요. 자, 머스탱 알파를 딱 보자마자 당연히 느끼실 수 있는 거는 오로라 MR 대비해서 당연히 비행기 같이 생겼고요. 전투기 같이 생겼습니다. 외형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섹시하고요. 앞에 이렇게 유선형의 유리창이 있고 뒤에 내부까지 날개가 약간 접혀있긴 한데 이거는 이륙하면 떠요. 이렇게 공간이 있고 뒤에 엔진도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디자인적으로는 확실히 오로라 MR 대비해서 호불호에서 호에 가까운 그런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랜딩 기어는 바퀴형인데요. 아직까지 굴러가진 않아요. 이런 굴러가는 기능은 아직 없습니다. 자, 머스탱 알파는 이제 칵핏에 내부 공간이 없는 대신 선체 밑에 컨테이너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아래쪽에 오셔가지고
이거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가 내려옵니다. 내려오죠? 이 상황에서 이제 또 F 누르고 앞에 오픈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문이 열려요. 이 공간이 이제 화물을 싣거나 택배 박스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런 식으로 인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기도 충분한 공간이고 실제로 사람을 태워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그스럽긴 하겠지만 좀 사람을 실을 수 있는 스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함선 내 인벤토리를 사용하려면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서 들어온 상태로 I를 눌러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함선 내 인벤토리가 있어서 물건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꺼내가지고 장비도 가능합니다. 자, 나가시고 다시 문을 닫은 다음에 얘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시 들어가요. 자, 이게 머스탱 알파의 기본적인 구조고요. 자, 한번 탑승을 해보는데 탑승하는 방법은 한쪽 방향밖에 없습니다. 함선 왼쪽에 이렇게 파란색 레더라고 있고요. 여기 엔터 파일럿 시트 눌러주시면 방금 같이 사다리가 내려오고 문이 열리면서 탑승을 실시합니다. 자, 의자에 앉는 기능밖에 없어요. 윤창이 내려오죠. 자, 전원 키는 방법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빨간색 버튼 플라이 레디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전원이 들어오고요. 계기판은 총 앞에 5개가 있긴 한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1인칭 뷰로 봤을 때는 위에 3개만 보여요. 레이더 하나랑 양쪽 계기판 2개밖에 안 보이는 스펙이고 그 대신 앞에 뼈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시야감이 매우 좋습니다. 완전 뻥 뚫려 있는 느낌이죠. 앞에 유리창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정도로 아주 시야감이 뻥 뚫려 있고 아래쪽은 대신 시야감이 없다는 점. 자, 여기 또 3인칭을 한번 보겠습니다. 머스탱 알파 3인칭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생겼고요. 색상 자체는 약간 묵색으로 이제 오로라 MR이랑 거의 비슷한데 유사한데 외형 자체는 약간 이제 진짜 비행기처럼 생겼다 라고 인간이 이쪽 앞쪽에 이런 식으로 탑승해 있는 느낌으로 탑승을 하고 있고요. 자, N을 눌러서 랜딩 기를 접어주시면요 바퀴가 들어감과 동시에 날개가 펼쳐집니다. 자, 이게 바로 머스탱 알파의 비행 모드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상태로 머스탱 알파를 타고 다니실 겁니다. 자,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쭉 앞으로 나가면요 오로라 MR 타다가 머스탱 알파를 타신 분들은 느껴보겠지만 오로라 MR보다는 기동성이 뛰어나요. 선회력 및 롤링 이런 것들이 오로라 MR 비해 머스탱 알파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무장력도 훨씬 더 강력한 무장이 두 발 더 달리기 때문에 전투력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오로라 MR과 머스탱 알파 중에서는 머스탱 알파의 손을 더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대신 머스탱 알파는 이제 칵핏 앉는 좌석 외에 그리고 컨테이너 내부 공간 외에는 따로 여유 공간이 없고요. 그리고 침대가 없기 때문에 침대 로그아웃 기능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오로라 MR 대비 머스탱 알파가 훨씬 더 이쁜 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침대 로그아웃 기능에 대한 미련이 없으시다면 아마 이제 오로라 MR보다는 머스탱 알파의 손이 더 많이 가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쩔 수 없죠. 외형도 성능이니까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기동적인 면에 있어서는 오로라 MR보다 이제 머스탱 알파가 뛰어나니 아마 좀 더 손을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를 통해서 택배도 가능하니까요. 기본적인 컨텐츠들도 다 즐기실 수 있어요. 다만 오로라 MR 대비해서 내부 공간이나 침대가 없다는 점 이것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원을 꺼보고요. 내리는 방법은 이제 F 누르고 이쪽에 EXIT 10 눌러주시면 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의자에서 내려서 하선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최저가 스타터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오로라 MR과 머스탱 알파 함선 두 개 한번 보여드렸어요. 전투력에 있어서는 이제 머스탱 알파가 더 뛰어난 편이지만 기능성 면에서는 이제 오로라 MR이 더 뛰어난데 컨텐츠를 즐김에 있어서 두 개의 큰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느껴지지 않은 편이고요. 여러분이 스타시티즌에 입문함에 있어서 둘 중 어떤 함선으로 시작하셔도 아마 즐겁게 게임을 시작하시고 점점점 발전하시면서 또 다른 함선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함선 리뷰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유바! 자, 최저가 스타터 패키지 포함된 함선들이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무조건 오로라 MR 원픽이었는데요. 머스탱 알파가 패치되고 나서 둘 다 동등하게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머스탱 알파를 좀 더 추천해 줄 수 있는 함선이 되었습니다.